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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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먹죠? 오늘 마타리가 끝이 났어요. 네. 막공을 하고, 지금 팬미팅을 하고, 전 잠깐 들어왔는데, 네, 끝났습니다. 짝짝짝. 내 아르망은 너뿐이야. 아, 고맙고. 정택은 수고했어. 고맙고. 끊기나? 왜 끊기지? 끊길 리가 없는데. 막공 소감? 우선 막공 소감. 응? 우선 막공 소감. 막공은 사실 사회 남기 전까지도 사실 얼마 안 남았다는 느낌이 잘안 들었어요. 근데 공연이 한 3회쯤 남았을 때 그때 나 이제 곧 공연이 끝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3회 남고 네. 제가 지금 이 V앱 어플이 지금 저희 매니저 형 핫스팟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매니저 형 옆에 핸드폰 있었는데, 네. 우선 맨 무대로 전 너무 3회, 2회, 1회 차까지 오늘 마지막 공연까지 사실 이제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잘안 들었고, 그냥 공연 전까지 계속 마지막 씬 올라가기 전까지 아쉽다, 아쉽다라는 생각만 들었고, 사실 지금 공연이 끝나고 이제 마타리 막공을 했는데, 아직 끝났다는 생각이 잘안 드네요, 이번 공연은. 네, 그래서 사실 막공이 지금 끝났다는 느낌이 잘안 들어서 지금 좀 벙벙합니다. 에랄스포. 아, 그렇죠. 에랄스포는 조금 이따 할게요. 저녁 아직 못 먹었어요. 공연 끝나고 팬미팅 하고 지금 이렇게 V앱을 켰습니다. 이렇게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방금 공연이 막 끝나고 팬미팅이 끝나고 약간 긴장이 좀 풀린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공연 에피소드라고 하기는 뭐하고 공연 3회 남았을 땐가 18회차 19회차였던 것 같은데 제가 일본을 갔다 와서 동남아 투어를 하고 와서 아주 그냥 추락할 때라는 노래에서 가사를 왕창 까먹었습니다. 네, 네 맞아요. 가스틀린 거 너무 잘 알고 있죠? 가사를 왕창 까먹어서 제가 걱정마 기억해 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개사를 하면서 걱정마 기억해를 너무 많이 넣어서 형들이 지나갈 때마다 걱정마 기억해라고 막 말을 해줬는데 제가 너무 오랜만에 나타리 공연을 하면서 이제 추락할 땐 들어가기 전까지 사실 공연 들어가면서 드라마 시즌 하기 전에 그 씬에서 불러야 될 넘버를 머릿속으로 부르는데 두려워질 때면 뭐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들어가서 하다 보면 기억이 날 거야 이러고 제가 공연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그 부분에서 가사가 아예 꼬여버렸어요. 그래서 두려워질 때면 아닌 척 애써봐 이건데 두려워질 때면 걱정 마 기억해. 아 말도 안 되는 가사를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그리고 형제들아 옆을 봐인데 제가 형제들아 옆 좀 봐 이렇게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아 제가 네 아마 그 노래 1절에서 걱정 마 기억해를 한 네다섯 번 넣었다고 합니다. 네 에피소드였고 마타리 하면서 형 누나들 그 선배님들 너무 너무너무 잘 챙겨주시고 너무너무 잘 가르쳐주시고 많이 가르쳐주시고 또 신경 써주셔서 잘 끝날 수 있었고 덕분에 좋은 공연, 좋은 분들과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너무 끝나는 느낌 나죠? 아직 끝내면 안 되거든요. 혁이가 브이앱을 할 때는 30분은 해야 된다라고 저한테 항상 말을 해가지고 약간 형 10분 할 건 브이앱 왜 해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 네. 마지막 소감은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혁이 공카에 글 썼어. 뭐라고? 혁이가 그저께 혁캔이랑 흥빈이가 왔어요. 보고 갔는데 홍빈이랑 재현이 같은 경우는 형 보고 싶은데 그거 형이 초대를 안 해줬잖아 이래서 초대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지 라고 말하고 그저께 공연에 초대를 했는데 이제 어제 제가 경주를 갔다 와서 경주에서 공연 끝나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혁이한테 형아 내일 올 거지? 이랬어요. 아니 혁이가 저한테 그랬어요. 형은 초대도 안 하고 진짜 그래서 형아 내일 있으니까 내일 올 거지? 이랬더니 아 갑자기 자는 척하고 올 거지? 아 저 내일 물놀이 하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물놀이 누구랑 가는데? 서 아는 친구들이야. 그래서 아는 친구들이랑 어디로 가는데? 일단 갈 거예요. 이랬더라고 한상혁이. 그래도 형 공연한데 와야지 누구랑 가는데 갈 예정이에요. 혁이는
뮤지컬 그 의자가 작대요. 그래서 뮤지컬 의자가 작아서 앉아 있으면 쥐가 난대요. 그런 핑계를 대더라고요. 옛날에 효진이 형 뮤지컬 하고 할 때는 너무 잘 갔는데 제 뮤지컬은 안 오네요. 다음 작품에는 꼭 오겠지. 저녁에 뭐 먹을 거냐고? 저녁에 우선 우선 이번 마타리 하면서 매니저 형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살짝 뭔가 맛있는 걸 먹고 싶었는데, 또 이따가 마타리 회식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밥을 먹고, 그리고 저녁에 또 회식을 하러 갈 생각입니다. 혁이 되게 먹어요? 되게 먹어? 콩카에 올렸어? 걔는 먹는 걸왜 그렇게 자꾸 올려? 딱지 되게. 나는 뭘안 먹어봐서 모르겠다. 나개 알러지 있거든. 개를 진짜 좋아하는데 개 알러지가 있어요. 개를 진짜 좋아하는데 개 알러지가 있어서 그래도 먹어. 그때 맞죠? VF 한 거. 8시 공연 인사해요. 네, 무대에 다 올라가서 하고요. 이제 공연 시작했겠다, 8시니까. 7시 반부터 시작했구나, 오늘. 그쵸, 오늘 7시 반부터지. 네, 7시 반부터. 저번에 물어본 홍빈이 무서운 얘기, 그거는 초기이한 현상이라서 나중에 말해줄게요. 13살인데 삼촌이라. 삼촌 열. 내가 지준이 형이랑 그 정도는 아는데 형이라고 하니까 오빠라고 해야지. 가는 건가? 뭐 먹고 있냐면, 이게 세종문화회관에 파는 건데, 슈크림빵. 빅슈? 야, 빅슈래, 이름이. 빅스가 빅슈를 먹네. 재밌으라고 한거 아니니까. 이게 저번에 수롱이 형이 전부 다 밥을 못 먹었을 때 수롱이 형이 먹자고 하나 사왔어서 나눠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걸 먹어요. 에라이 컴백. 모르죠, 언제 하는지요? 곧할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마침 또 저희가 녹음한 곡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쓴곡 중에 하나가 지금 마스터가 됐다고 모니터 해보라고 문자가 와서 이따 들어보려고. 이름 더 궁금하겠지. 눈썹 찾았죠? 눈썹 그때 1분에서 VF 할 때는 쌩얼이었고 지금은 눈썹이 있습니다. 맞아, 곧 LA에서 볼수 있어요. 네. LR 스포? 스포를 뭘할게 없는데. 근데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컨셉은 있을 거고. 컨셉을 스포하긴. 엄마가 밥 먹으래? 아, 나한테?
꼭 먹겠다고 전해줘요. 경주에서 너무 더워. 경주에서 와. 최근에 경주에서 어제 공연을 했는데 2시에 와. 최근 들어서 정말 이러다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던 순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어제 공연 끝나고 애들 대기실에서 옷 갈아입는데 막 팔에 메이크업 그런 거 신경을 잘안 써서 옷에 메이크업을 다 묻혔죠. 다들 살아있고요. 네, 건강하고요. 그러니까 37도라 그러더라고요, 어제. 16분. 네. 맛있는 커피 바닐라 라떼고요. 지금 16분이니까 적어도 내가 30분 정도 하면 저희가 별말 안할 거야. 그쵸? 민율이 잘 지내요. 얼마 전에 봤죠? 노래하는 거. 민율이가 말이 진짜 빨라서. 민율이가 말이 진짜 빨라서. 아, 이게 막. 내 조카여서도 아니고 우리 누나한테도 애한테 기대하지 마라. 약간 누나 성격이 애 공부시키면 공부 엄청 시킬 스타일이라서 애한테 너무 기대하지 말고 애 하고 싶은 거 시켜라. 꼭 나중에 그래야 된다라고 했는데 민율이가 말이 진짜 빠른 건 근데 진짜 정말 나랑 닮지 않았어. 난 말이 빠르진 않았어. 말이 빠르진 않았어. 2013년도 태군이보다 말을 잘해. 너 누구야? 뭐라고? 넘어갔네. 그건 아니지. 14살 차이 나면은 오빠라고 해야지. 14살. 몇 살까지 오빠냐고? 몇 살까지 오빠냐고? 오빠로 부르고 싶으면 그냥 오빠로 부르는 거 아닌가? 몇 살까지라고 해야 돼? 정확하게 막 20살 몇 살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막 말하는 것보다 위로는? 위로? 위로? 철컹철컹 14살. 아니 무슨 철컹철컹이야. 그 오빠라고 부르는 게 무슨 철컹철컹이야. 너무 빠르다. 삼촌이야? 왜 삼촌이야 오빠지? 타이틀곡 제목 스포해주세요. 타이틀곡 제목을 스포해달라고. 저 스포하면 이거 라비한테 죽어요, 진짜로. 라비 전화 바로 올 거야. 아직도 답답한 거야, I love you. 노잼레오 뭘, 혁이가 뭐라고 썼는데? 공카에? 그걸 올렸어? 확인해봤어. 지금 노잼 레오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것 같은데 노잼 레오래? 전 동생들이 무섭고요. 동생들이 네. 올렸어요, 한상혁? 왜 한상혁이 뭐래?
컴퓨터 이상한다고? 너무 빠르다. 뭔가 채팅하고 있다고? 채팅하고 있어? 뭐래? 채팅방 이름 제목을 레몬 V앱 감시반. 무서워. 채팅방 이름이야? 레오 V앱 감시반? 아 무서워. 우와. 아 소름 끼쳤어. 잠깐만. 레오 V앱 감시반? 채팅방 이름이. 혁아, 할 거 없니? 아, 누구세요? 지금 V앱 중인데. 에? V에 얘라니. 혁아 지금 V앱 중인데. 예. 아 진짜요? V앱 왜 감 V앱 감시를 왜 해야 하는 거야? 누가요? 레오 형 V앱 감시반 지금도 하고 있잖아. 야 여기 들어가 있는 참여하고 있는 지금 우유토끼 별빛 별빅스비 큰 꽃늘 너네 다 지금 감시하고 있는 거야. 혁아 나 지금 컴퓨터 앞에 있는 거 다 아는데 무슨 소리야. 저 물놀이 가고 있어요. 무슨 물놀이야 웃기지 마. 아 그리고 저기 어떤 분이 뭐 저 전에 들었는데 오늘 공연 뭐 수고 했다고 뭐 전해달라고 그러던데. 누가? 있어요. 어떤 분이 누군데? 아 저 친한 사람 있어요. 너 친한 사람이 누군데? 야 근데 그 친한 사람은 수고했다고 전해달라고 하는데 너는 왜 한마디도 안 하니? 아 수고했어요 형. 어, 근데 너 진짜 할 거 없구나. 저요? 어. 저 바빠서 지금 끝내야 될 거 같은데. 아 V앱 감시를 왜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거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요 나는. 아 몰라? 저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네. 아. 예. 그렇대요. 한가한 사람 아니라니까 할 말 없고 안 하고 있다니까 할 말 없고 뭐. 그렇지만 지금 그 안에 있는 너희들은 내가 기억하고 있을 거야. 어. 지금 저 어떤 느낌인지 알아? 지금 이런 느낌이다. 어? 이런 느낌이다. 지금 나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어. 혁아 보고 있니? 어 너가 보러 오지 않아서 형은 공연을 잘 끝냈고 어 너가 보러 왔다면 엄청 긴장했을 거야. 어, 강의실 갔지. 대학 졸업한 지 5년 넘었는데 아무튼 혁아 감시 잘하고. 네 이제 한 6분 정도 남았네. 아이고 28살 문이 너 아이고 28살 아이고야 아이고 28살 어디 갔어. 유나영 아영아 아영아 아이고 28살이라니 V앱 끝나고 아까 말했는데 오늘 이제 무대 인사 있고 그리고 회식이 있어요. 아영이 좋겠다. 8월 1일부터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왜 공카 채팅방에서 뭐라는데? 다이어트는 하고 있어요. 곧 에랄도 뮤직비디오 촬영이 있어서 하고 있고요. 주량은 난 진짜 소주를 별로 안 좋아해. 옛날부터 갑자기 술 얘기를 하는데, 난 옛날부터 소주를 진짜 안 좋아하고, 전 사케를 좋아해요. 그리고 차라리 소주보다는 위스키가 나은 것 같아. 소주는 진짜 별로야. 난 사케 좋아해요. 혀가 아, 혁인 줄 알았어. 댓글 보고 혁이 빙의, 혁이로 빙의된 댓글을 봤어. 이제 27분을 향해 27분이 됐구나. 남은 시간 동안 제가 보이는 질문들을 대답할게요. 되게 빨라. 복근 언제 보여줘? 되게 많네. 복근 안 보여줘. 민율이 근황. 민율이 요즘 어린이집 다니고 있어요. 어린이집 들어가기 전까지 막 울고, 들어가서 잘 놀고 막 이래. 만수무강 하세요는 뭐야? 네, 이제 정리할 때가 됐죠. 오늘 공연이 끝나고 이렇게 또, 팬미팅에서 저를 또 응원해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해줬는데, 댕르망 평생 약속할게, 같은 길을 걷겠다고. 이게 제 평범한 일상 노래 중에 한 소절이에요. 같은 길을 걷겠다고, 뭐 이랬는데. 사실 빅스, 제가 이 마타하리를 준비하면서 빅스 콘서트, 그리고 앨범, 그리고 일본 콘서트, LR 준비, 마타하리 연습하면서 사실은 정말 좀 힘들었었어요. 당연히 해야 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 잘 해내야 되겠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몸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쉼 없이 달리는 게 쉽지 않았는데, 할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응원해주고, 지켜봐주고, 걱정해주고, 그리고 늘 같은 마음으로 바라봐주는 것들, 그런 마음들 때문에 너무너무너무, 빅스 앨범이 끝나고, 콘서트를 하고, 마타하리를 시작하고, 되게 하나하나 끝날 때 되게 감사함을 되게 많이 느끼고, 너무 잘 이겨냈다고 생각하면서,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고, 그래서 너무 많이 감사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달릴 거고, 해야 할 것들과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은데, 언제나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는 별빛들이 있어서 너무 잘 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언제나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네, 정말 마음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같이 언제나 늘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많이 부족한 태군이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무대에 설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니까 그 마음 잊지 않고 빅스로서 그리고 정태군으로서 어디에 어떤 무대에 어떻게 서든지 변함없이 지금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늘 고맙고 늘 감사하고 그냥 제가 더 열심히 더 잘할게요. 벌써 31분이다. 끝까지 너무 응원해줘서 고맙고 지금처럼 변함없이 열심히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태군이가 될수 있도록 할게요. 네, 옆에서 같이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브이앱은 여기까지. 제가 일본에서 꼭 브이앱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고 조만간 또 좋은 모습으로 브이앱 할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볼게요. 늘 고맙고 늘 감사하고 고마워. 그러면 오늘 브이앱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고마워. 오래 보자. 안녕. 아프지 말고 더위 조심하고 여름 감기도 조심하고. 진짜 간다. 안녕. 안녕.